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발효됩니다. 자, 오늘 발효 주제는 한약입니다. 한약. 자,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유명한 한의원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길 가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발효한약. 발효한약. 한약을 발효했다는 거죠. 이제 발효한약. 그러니까 한약도 발효가 됩니다.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저는 뭐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제한테 뭐 한약을 뭐 어떻게 해달라 아는 게 없습니다. 제가. 예, 그래서 제한테 그거는 하지 말고 한약은 여러분이 뭐 한의원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한약국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뭐 이런데 뭐 제가 경동시장 뭐 약정 골목 대구 약정 골목 그다음에 뭐 서울 경동시장 뭐 부산의 평화시장 뭐 이런데 이제 가다 보면 한약 골목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저기 청송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저기 청송역 기차역 앞에 보면 이제 그 한약 골목이 있습니다. 막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한약이에요. 예,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아니면 동네 한약방 한약방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한약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이제 뭐 물론 한의원 가면 진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또 그런 데 가면 이제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줍니다. 예, 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십전 무슨 대보탕인가? 그거는 이제 식품이에요. 식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줍니다. 인터넷에서 이제 십전 뭐 대보탕 이렇게 이제 치면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놈을 이렇게 이제 그 뭐 대용약 탕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데다가 대용약 탕기도 얼마나 합니다. 돈이 뭐 그 한 7, 8만 원? 뭐 제가 어떤 기억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끼리 먹는 거예요. 예, 보글보글보글 이제 끼리 가지고 이제 이제 한약을 만듭니다.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으면 뭐 한의원 가가지고 뭐 100만 원짜리, 200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뭐 녹용 넣고 뭐 이렇게 이제 먹으면 좋죠. 예, 근데 이제 돈은 없는데 이제 좀 짜친다. 근데 아무래도 한약 내가 뭐 어릴 때 한약 먹어보니까 뭐 참 좋더라.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뭐 여러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는 거예요. 해서 이제 그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. 자,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. 자,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약을 여러분 달이잖아요. 예, 이렇게 한약은 이제 끼린다라는 거 달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그래서 한약을 쭉 달이면 이제 뭐 이렇게 한약 향기도 나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. 막 완전히 뭐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. 한약은 이제 그 한약을 여러분들이 달였어요. 이제 달여가지고 이제 그 한약을 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을 봅니다.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을 보는 이제 현미경들이 있습니다. 미생물을 보는 현미경들은 일반 생물 현미경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올림푸스 현미경 이런 걸 한 개 1억짜리입니다. 1억. 예, 1억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, 이제 우리가 1억 주고 사지는 않고, 이제 중고, 1억짜리 중고를 사세요. 1억짜리 중고를 사가지고, 근데 1억짜리 중고라도 몸체나 뭐 이거 광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그대로, 성능이 그대로거든요. 근데 이 빛 그거는 그, 저, 그것만 갈아주면 되잖아요. 그죠? 전구 이것만 갈아주면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기능도 다 똑같죠. 근데 렌즈는 낡았습니다. 렌즈가. 렌즈 한계가 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. 특히 그 위상차. 이제 미생물을 보는 거는 이제 빛과 빛 사이의 그 틈을 가지고 이제 미생물을 보는 거거든요. 미생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. 근데 생물 현미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생물 현미경을 가지고 미생물을, 이걸 보게 되면 뿌옇게 보입니다. 근데 위상차 현미경은 이제 요 빛과 빛의 그 굴곡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. 심지어 여기 나온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입니다. 네, 그 정도로 이제 선명한데 이제 그 현미경이 이제 비록 중고지만
렌저는 새 겁니다, 저희들이. 렌저는 이제 새 걸로 해가지고. 그러면 거의 똑같죠, 성능이. 예, 그리고 이제 카메라 있는 거는 또 이제 그걸 이제 컴퓨터를 보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, 요 카메라가. 이제 그 카메라도 억수로 비쌉니다. 근데 이제 뭐 억수로 비싼 거는 못 쓰고, 뭐 조금 좋은 거 이제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 한약 다린 걸 요렇게 이제 봐요. 보면 아주 정밀하게 보이죠.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. 그러면 이제 한약도 물이잖아요. 물이니까 홀짝 마시는데 뭐 소화하고 자식 할 것도 없다. 뭐 밥이나 고기, 김치 이런 거는 막 씹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, 그래 해야지 겨우 이제 꼭꼭꼭 씹어가지고 먹어야지 소화가 되는데, 한약은 물이니까 벌컥벌컥 먹으니까 소화 잘 되겠지. 그러면 그 사람 아픈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들도 지도 아파요. 예, 이 소화하는데 장내 미생물들도 나름대로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. 걔들도 한 몫을 합니다. 이 장에 있는 미생물들도. 근데 아픈 사람들은, 아픈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들도 환자가 돼 있습니다. 이 몸뚱이가 아파 죽겠는데 지 미생물이 무슨 수로 빨빨하겠습니까? 그리고 미생물이 빨빨하면 사람이 빨빨해집니다. 예,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도 아프다. 그리고, 우리가 물로 된 그 한약을 내가 먹더라도 이 장내 미생물들이 삐리삐리하니까 약하고 아프니까 그 한약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 이런 걸 걔들이 쪼개면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. 근데 환자들이 먹으니까 약발이 안 맞죠. 아픈 사람들 한약 먹으면 또 잘 안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예, 뭐 저는 한의사나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. 근데 그러면 이 한약을 바깥에서 발효 종자균을 사용해서 발효를 할 때는 발효 종자균이 있습니다.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만 노하는 균이 있습니다. 이 균을 사용해서 넣어가지고 바깥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 한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?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죠. 네,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발효를 바깥에서 할 때 한 3일 지나가면 술이 돼버립니다. 그러면 3일 있다가 여러분들이 먹으려고 그러면 발효 한약을 먹는 게 아니고 발효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아파가지고 내가 먹는데 이거 뭐 또 술 먹으면 더 아프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발효를 해가지고 먹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권하는 거는 내일 먹을 거는 오늘. 근데 오늘 발효해 놓으면 내일 먹으면 돼요. 그러니까 하루를 묵혀가지고 먹으면 이제 원래 3일부터 이제 술이 되니까 그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아요. 그죠? 그래서 내일 먹을 거는 오늘 발효균을 이제 요 안에 보면 이제 요는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약 먹을 거 요 조금만 넣으면 돼요. 균을 조금만 넣으면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.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게 발효가 돼가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 되죠. 아니면 나 바쁘다 그러면 이제 내일 먹을 거 그러니까 어제라고 그럽니까? 아니 오늘 먹는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조금 넣으면 밤새도록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생물들은 한 9시간 정도, 최소 9시간 정도는 그냥 둬야 됩니다. 물론 이제 겨울하고 뭐 여름하고 이제 이렇게 주변 온도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뭐 어떨 때는 억수로 발효 잘 되고 어떨 때는 좀 느리게 되고 뭐 이런 좀 차이점은 있는데 최소 한 9시간 정도 탁 넣고 묵고 이러면 아깝잖아요. 그죠? 네. 그렇게 9시간 놔두고 먹으면 이제 뭐 그 정도면 막 충분히 된다.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 놔둬도 상관없다. 근데 3일 넘어가면 이제 시큼시큼하면서 이제 술이 되니까 그때 발효를 해서 드시면 발효한 약입니다.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는 뭐 의사나 한의사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죠. 예, 뭐 약 먹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어보고 뭐 먹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약 같은 거는 한약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뭐 이게 좋다 저것도 그러다가 이제 모든 약에는요.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약에는.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약방에 감초라 그러잖아요. 감초가 해독을 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든 약에는 감초를 막 넣는다.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제 그런 독성, 이제 그런 부작용들 이런 걸 막으려고 이제 감초를 넣습니다. 그래서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함부로 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약은 한약방 가서 사고 어디서 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한의원에서 사고 그다음에 발효시키는 거는 이거 넣어가지고
발휘해서 모으면 되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체 식품이니까. 아니 한약은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내가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다려가지고 딱 넣고 먹는다. 그건 되죠. 예. 근데 여러분도 약을 짓고 뭐 좀 이름 곤란합니다. 그러면 곤란하니까 발효를 할 때는 요걸 넣어가지고 하면 소화 흡수가 잘 된다. 그게 바로 발효 한약의 원리예요. 예. 발효 한약의 여러분들이 한의원에서 그냥 한약보다는 발효 한약이 훨씬 비싸잖아요. 거기에 사용한 거는 결국 발효 종자균입니다. 물론 이제 한의원에서 쓰는 발효 종자균은 다른 겁니다. 제가 알 건 선옥균인가 하는 거예요. 선옥균. 이제 그거는 이제 한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. 한의사 면허증 없으면 그 균을 살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한의사들이 쓰는 거는 선옥균이라는 이제 그것도 발효 종자균입니다. 예, 그걸 가지고 하고 이제 우리는 유원 플러스균 아니면 유인균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선옥균보다는 이게 좀 더 훨씬 비쌉니다. 이제 비싸다는 거는 뭐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잘 되죠. 예. 그래서 이제 뭐 한의사들은 우리 균 이제 그쪽은 우리 아예 안 팝니다. 왜냐면 이제 그쪽으로 팔면 이게 뭐 마치 약처럼 이제 응용이 될까 봐 이렇게 그거 될까 봐서 아예 저희들이 판매 자체를 안 하고 또 선옥균은 일반인들이 또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좀 구별이 돼 있습니다.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일반인이고 나는 식품으로 먹을래. 그러면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이나 뭐 이제 이런 균을 구입을 해서 발효를 하면 되죠. 그리고 발효의 원리는 간단하다. 발효 종자균 넣어가지고 하루 놔두고 먹는 거예요. 그게 발효 한약입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